3위랑 5위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면 그런 건가? 여성분들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예쁜 뭐 있나? 주인공을 봤을 때 아, 연예인인가 보다. 어머가 변신하고 싶다. 하고 싶다. 오 있어. 혹시 요즘에 따라 하고 싶은 그런 드라마나 저는 패션 위크 기간이어가지고 정말 유명한 패셔니스타분들이 파리에 정말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들이 정말 많이 또 기사가 났고 근데 보면서 와 변신하고 싶다 이 욕구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멋있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3위 남겼습니다. 3위가 3위? 아니 왜 근데 썸이 없다고? 난 100% 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나 왜 어느? 아, 이게 기간이지 뭐 두근두근 소개팅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소개팅이나 이렇게 특별한 날 특히나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약간 특별한 날에 분위기 있잖아요. 말 걸기 좀 힘들 정도의 좀 도도한 느낌인가? 네, 도도하게 약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전 이렇게 웃지 않아요. 그럼 좀 무표정이에요. 진짜요? 아 예를 들어서 아니 저 걸어와봐. 저 소개팅 남이 이렇게 있어. 아 소개팅 아 소개팅 아니야. 여기. 아 하느님이구나. 어 실망. 아 그럼 그냥 이렇게 걸어가. 아 하느님. 너는 여름, 너는 아이스크림, 너는 여름. 너는 아이스크림. 우린 자꾸 아, 안녕하세요.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망했어.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뭐라고 해야 되지? 도도한, 새침도도. 아, 새침도도. 그냥. 오. 다른 얼굴이 있어요. 오. 야, 아, 계속 그렇게 있어. 이거 예쁜데? 계속 그렇게 있어. 미지, 분위기 있어. 인열지 말고. 인열지 말래. 진짜. 아, 그래서 분위기 있게 변신을 하는구나. 네, 아예 분위기로.